안녕하세요. 꿀단지공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락실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락실 다니던 시절 친구들이랑 3355 모여서 신나게 두들겨 패던 게임들. 1부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들을 벨트 스크롤 액션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다른 단어로 비뎀업, 브로울러 등의 단어 등이 쓰이곤 합니다. 어찌됐건 다 같이 모여서 어쩔 땐 혼자서라도 일당백으로 싸우는 신나는 격투 액션 게임들이죠. 지난 1부에 등장했던 놈들이 워낙에 기라성같이 쟁쟁한 게임들이었지만 오늘 나올 게임들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락실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을 언급할 때 빠지면 섭섭할 그런 게임들, 지난 시간에 왜 이건 빠졌냐고 생각하셨을 그런 게임들 오늘 나옵니다. 몇 개나 알고 계실지 한번 세보시고요. 영상 속 게임들을 대부분 알고 계신다면 오락실 죽돌이로 인정해드리죠. 자, 그럼 그 시절 오락실에서 같이 모여서 플레이했던 친구놈들 얼굴이 아른거린다면 동전 들고 오락기 앞으로 모이세요. 새치기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실 때 동전 쌓아놓는 건 국룰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삼국전기는 1990년도에 대만의 게임 제작사 IGS에서 만든 삼국지 소재의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이죠. 영문판 제목은 나이츠 오브 밸러고요. 보통 오락실 삼국지 게임이라고 하면 크게 캡콤의 천지를 먹다 시리즈와 이 삼국전기를 의미합니다. 게임의 내용과 컨셉은 삼국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캡콤 게임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죠. 버전이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플러스 풍운제기 등 확장팩이 여러 개 나왔지만 게임의 기본 내용은 같으며 몇 가지 캐릭터 및 시스템과 밸런스 등만 손을 봤기에 엄밀히 말하면 후속작은 아닙니다. 게임 시스템 자체가 던전 앤 드래곤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각 캐릭터들의 레벨업이 가능하며 기본 콤보 기술 외에도 필살기와 초필살기 등도 존재하죠. 게다가 D&D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인데 기를 폭발해서 순간적으로 속도와 공격력을 버프할 수도 있고 이때 초필살기를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진초필살기가 발동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총나라 장군들 중 하나를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죠. 조운, 관우, 장비, 황충, 마초 등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슴 설레일 주인공들입니다. 더군다나 캡콤의 천지를 먹다 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아서 섭섭했던 캐릭터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삼국지의 냄새가 물씬 나는 게임을 액션으로 즐길 수 있었던 셈이죠. 많은 캐릭터들이 나름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삼국전기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던 캐릭터는 히든 캐릭터인 제갈량일 겁니다. 캐릭터 고르는 화면에서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제갈량을 고를 수 있는데 사기급 스펙과 강력한 기본기를 갖고 있는 캐릭터이며 아까 언급했던 천지를 먹다 등에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신했었죠. 초필살기 역시 화면의 넓은 영역에 번개를 퍼붓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적들을 해치울 수 있으며 기폭발 후에 진 초필살기는 홍수를 불러일으키는데 화면 전체에 데미지 판정이 있는 데다가 다단 히트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무기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으며 삼국전기 내에 숨겨져 있는 각종 히든 속성검 등도 사용 가능하죠. 삼국전기는 이후 후속작인 삼국전기2와 신삼국전기 칠성전생 등도 출시되었습니다. 전신마개는 1994년도에 윙키소프트에서 제작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윙키소프트는 슈퍼 로봇 대전의 제작사로 잘 알려져 있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90년도 중반쯤 개발된 게임답게 다양한 커맨드형 기술과 협동 필살기가 존재하는 등 매니아층을 형성했던 게임이죠. 커맨드형 기술들은 기 게이지를 소모해서 발동이 가능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기는 다시 채워집니다. 다만 체력이 존재하지만 잔기 설정이 없어서 체력이 0이 되면 그대로 게임 오버. 각 캐릭터별 엔딩이 전부 따로 존재해서 캐릭터별로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가디언즈의 전작격이며 후속작에 비하면 기술적 완성도라든가 판정들은 다소 난해한 편이죠.
아케이드판 오리지널 포스터의 경우 캐릭터 디자인을 마징가의 아버지인 나가이 고가 직접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게임 내 그래픽은 어딘지 모르게 완성도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쉽더군요. 이후 고스트 체이서 댄세이라는 이름으로 유일하게 슈퍼 패미컴으로 이식된 바 있는데 원래 있던 플레이어블 캐릭터 6명 중 3명을 삭제하고 나머지 3명만 선택 가능해서 반쪽짜리 이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장점이었던 아케이드의 화사한 색감은 칙칙해지고 캐릭터 스프라이트 크기는 작아지는 등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패미컴에 흔치 않은 벨트 스크롤 격투 게임 장르라서 그런지 현재 해당 게임 소프트의 중고가는 상당한 고가를 자랑합니다. 전신마계2 가디언즈는 1995년도에 윙키소프트에서 개발하고 밤프레스토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벨트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이죠. 제가 지식인 활동하면서 게임 찾는 질문에 가장 많이 답변해줬던 게임들 중 하나고요. 전작인 전신마계의 후속작으로 국내에서는 가디언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본래 일본판 원작의 제목이 가디언즈이며 딥스위치 조작으로 타이틀을 전신마계2로 바꿀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전신마계의 정식 후속작격으로 개발하다가 일부 설정 교체로 제목 자체를 바꾼 걸로 보이며 특히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마괴, 즉 마카이가 이번 작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제목에도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사실 제목뿐 아니라 게임 내 요소나 스토리 및 캐릭터들의 모습만 봐도 전작과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상 다른 게임으로 기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는 전작보다 이 게임을 먼저 해보신 분들은 전작을 해보고 가디언즈와 시리즈라는 걸 아는 분이 별로 없는 편이죠. 하지만 가디언즈는 워낙에 오락실뿐 아니라 학교와 문방구 미니기통으로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게이머들의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 게임 시스템은 쉽게 발동 가능한 콤보 기술뿐 아니라 커맨드 입력을 통해서도 다양한 필살기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작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기 게이지가 모이고 해당 기 게이지를 소모해서 필살기 발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전작과 동일한 점이죠. 타격감도 발군이지만 8명의 기술과 개성이 전혀 다른 캐릭터들을 한 명씩 다뤄보는 묘미도 쏠쏠했습니다. 전작과 스토리적으로 연계되는 캐릭터들도 존재하는데 특히 날개 달린 천사 젤디아의 존재, 천사가 손에 클러 같은 무기를 꼈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천사 캐릭터의 정체는 전작을 플레이해본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을만 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젤디아는 전작에서 흉측하게 생긴 모습의 괴물 캐릭터로 등장했으며 알고 보면 전작 여주인공인 이오의 동생으로 젤디아의 엔딩 장면을 보면 겉모습을 탈피하고 지금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락실에서 캐릭터를 고를 때 괴물 캐릭터 스컬 뷰레와 날개 달린 천사 젤디아를 제일 선호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즐길만한 요소들이 많은 액션 명작으로 인정입니다. 전국전승 2001은 SNK에서 제작한 전국전승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죠. 전작들이 격투 액션 게임이라 하기엔 다소 배는 맛이 강해서 오히려 게임성은 최후의 인도나 가부키 참 같은 검술 액션에 가까웠다면 이번 작품은 이전 작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기본 콤보 타격뿐 아니라 커맨드 공격을 통한 특수 연계기 등도 존재하는 등 제대로 노리고 만들었다는 느낌이죠. 전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변신 시스템 같은 요소를 싹 제거해버리고 마치 캡콤의 천지를 먹다나 삼국전기를 보는 듯 한 격투 액션 게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개발사는 노이즈 팩토리라는 회사로 가이아 크루세이더라는 게임을 만든 전적이 있는 회사고요. 가이아 크루세이더에도 써먹었던 특징처럼 적 보스로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클리어하면 이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들어와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스테이지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를 배경으로 진행되며 게임을 시작할 때 일부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스테이지는 중국이고 이후 이탈리아나 일본, 브라질, 미국 등의 스테이지로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죠. 각 등장인물들의 기술들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이 기술들을 연계해서 엄청난 콤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스테이지 그래픽은 허술하고 적들의 배치는 매우 성의가 없어서 나왔던 적들을 색만 바꿔서 재활용하기 십상이었죠. 게다가 게임 진행조차 지루하게 짝이 없어서 한 구역에 등장하는 적들을 해치우면 또 비슷한 적들이 계속 등장하는 등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게임의 콤보 시스템 등은 흥미롭게 갖춰놓고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스테이지 밸런스나 완성도는 날려버린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이런 점이 매우 안타깝게도 본 게임의 게임성을 지독하게 깎아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신 닌자 섀도우 포스는 1994년도에 테크노스 재팬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격투 액션 게임이죠. 아시다시피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계에 캡콤이라는 왕이 군림했다면 테크노스 재팬은 이 장르의 아버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만큼 섀도우 포스 역시 격투 액션 게임이 갖추어야 할 재미 요소는 전부 갖추고 있다고 할 만큼 게임성은 보장해줍니다. 선택 가능한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4명이며 각 캐릭터마다 사용 가능한 필살기와 고유의 기술들이 존재하죠. 게다가 4명의 생김새는 각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혀 다른 운용을 보여주는데요. 솔직히 주인공격인 카이라는 닌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왜 닌자라고 불리우는지 모를 녀석들이죠. 하지만 이 게임이 기존 격투 액션 게임들과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변신 시스템에 있습니다. 적들과 근접해서 싸우다가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적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조작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적들이 쓰는 고유의 기술들을 사용 가능하게 되죠. 즉 적의 모습으로 적들과 싸운다는 특이한 시스템이 바로 변신 닌자 섀도우 포스만의 유니크한 재미였습니다. 게다가 등장하는 적들도 워낙에 다양한 녀석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쓰는 기술들도 전부 달라서 골라서 빌려 쓰는 묘미가 쏠쏠하죠. 특히 사슬라처럼 타격거리가 긴 캐릭터를 사용하면 적들이 근처에 다가오기도 전에 섬멸이 가능하며 총을 쏘는 적들의 몸을 빌리게 되면 순식간에 슈팅 게임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형사 2편은 1998년도에 세가의 모델2 기판으로 제작돼서 발매된 아케이드 격투 액션 게임이죠. 본 게임은 모델2로 제작된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작이 해외에서는 다이아드의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제작되었다면 이번 작부터는 라이센스를 얻지 않고 별도의 스토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판의 제목 역시 다이너마이트 캅이라는 제목으로 발매가 된 바 있죠. 이번 작은 초호화 여객선을 탈취한 해적들로부터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인질들을 구출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물론 전작에 등장했던 주인공인 브루노 델린저도 역시 재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는 총 3명, 캐릭터별로 특기가 달라서 공격 속성도 살짝 다릅니다. 공격 방향이 8방향으로 늘어나서 좀 더 다채로운 방향으로 공격이 가능해졌지만 액션 동작은 전작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대신 사용 가능한 무기나 아이템은 늘어나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적을 두들겨 패는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더불어 누워있는 적을 들어서 패대기 친다거나 전작과 다르게 고조체가 존재해서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싸울 수도 있는 등 다른 재미를 안겨줍니다. 보스들은 대부분 인간형이긴 하지만 도중에 거대한 빨간 문어가 보스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국내 지식인에서 이 게임을 찾을 때 자주 묻는 주요 키워드로 사용되기도 하죠. 전작보다 단순해졌지만 그만큼 좀 더 대중화된 게임성이 매력입니다.
코나미에서 제작한 크라임 파이터스 2는 1991년도에 발매된 오락실 4인용 벨트스크롤 게임이죠. 북미판 제목은 벤데타고요. 엉성한 타격감과 어려운 난이도를 포함해서 문제가 많았던 전작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강한 타격감과 때리는 재미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한 게임입니다. 코나미의 벨트스크롤 게임은 타격감이 별로라는 편견을 바꿔준 몇 안 되는 게임이기도 하죠.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는 총 4명으로 벨트스크롤 게임 주인공으론 흔치 않은 흑인 캐릭터인 블러드와 아무리 봐도 헐크 호건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듯한 금발의 프로레슬러 호크,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적 밸런스가 가장 좋아서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범법과 부머, 마지막으로 군인 출신이며 마치 A특공대에 나왔던 BA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 슬래지가 있습니다. 1편은 캐릭터의 크기가 많이 작은 편이었는데 이 게임에서는 전작보다 캐릭터 크기도 커졌으며 그래픽의 디테일과 동작의 다양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죠. 물론 크라임 파이터스 1편의 특징인 각종 잔인한 무기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무기 성능도 상당히 강해져서 일부 무기는 쓰러진 적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들이 쓰러졌을 때 근처에 다가가서 공격하면 발동하던 다운 공격은 전작보다 강화돼서 때리는 맛이 아주 찰지죠. 일반 졸개들 뿐 아니라 보스까지도 쓰러지기만 하면 무조건 다가가서 패버릴 수 있었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보스전은 여타의 벨트스크롤 게임들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편이라 오히려 일반 졸개들보다 보스전을 더 안심할 수 있었죠. 대부분의 보스는 공격 후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딜레이 캐치만 잘한다면 꽤 쉽게 보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크라임 파이터스 2는 무엇보다 4인 동시 플레이가 묘미라 당시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 등으로 친구들 간에 서로 감정이 상했을 때 이 게임을 하면서 협동 플레이로 신나게 적을 해치우면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다져주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죠. 더 닌자 퀴즈는 1990년도에 타이토에서 제작한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UPL에서 제작한 닌자군의 외수판 제목이 닌자 키드다 보니 올드 유저들에겐 다소 헷갈리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오락실을 다녔던 시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세대별 지표가 될 수도 있죠. 오락실을 다녔던 시기가 80년대면 닌자 키드, 90년대면 닌자 키즈. 뭐 그러나 80년대나 90년대나 주구장창 오락실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 없겠네요. 게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닌자지만 동시에 인형이라는 설정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래픽이 상당히 만화적이고 평면적이면서 캐릭터들의 디자인 역시 독특하죠. 이런 인형극 감성에 묘하게 잔인한 연출이 덧붙여져서 적들을 무기로 베면 허리가 잘려져 나가거나 사지가 절단되기도 하는데 이게 그래픽적으로는 그다지 잔인하게 연출되지 않다 보니 그냥 인형극을 보는 듯합니다. 다만 적들이 막대기처럼 썰려 나간다는 점에서는 기존 액션 게임과 다르게 타격감이 독특하다 보니 플레이어마다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군요. 플레이 가능한 닌자 캐릭터는 총 4명으로 칼을 쓰는 한조, 사슬랏을 쓰는 사스케, 수리검을 쓰는 아카네, 삼절곤을 쓰는 겐타 등이 있는데 속도와 리치 등 각자의 고유 무기별 특성이 달라서 캐릭터별로 즐기는 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닌자 퀴즈는 여타 벨트 스크롤 게임처럼 메가 크래쉬 계열의 필살기가 없는 대신 골든 엑스처럼 전체 공격에 가능한 인술이 있는데 인술은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발동하게 되고 소지한 두루마리의 개수에 따라 인술 레벨이 오르며 최대 4단계까지 강화된 인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다루는 한조, 바람을 다루는 사스케, 불을 다루는 아카네, 땅 속성의 겐타 등 캐릭터의 속성에 맞게 각각 전혀 다른 화려한 인술이 나가기 때문에 눈이 즐겁죠. 마치 TMNT 닌자 터틀즈에서 모티브를 따온 듯한 닌자 타격 액션에 인수를 사용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닌자 터틀즈와 골든엑스를 합친 게임성? 본 게임 역시 4인 플레이가 가능해서 플레이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신나게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닌자 터틀즈 및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못지않은 4인용 닌자 게임의 대표 게임이라 할 수 있겠군요. 그나저나 당시엔 이런 식의 닌자 게임들이 아케이드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아마도 북미나 서양권 시장을 노리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원탁의 기사는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해외명은 나이츠 오브 더 라운드이며 그 유명한 아서왕 이야기를 각색해서 게임으로 만든 액션물입니다. 어린 시절 소년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할 법한 갑옷을 입은 기사가 등장해서 악당 기사들과 싸우는 액션 게임인데, 캡콤에서 서양의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다룬 판타지 소재 게임 중엔 앞서 말한 매직 소드와 킹 오브 드래곤 그리고 던전 앤 드래곤 등이 있지만 실제 역사 중세물을 다룬 게임은 이 게임이 유일하죠. 등장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3명으로 아서왕과 란슬롯 그리고 퍼시벌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특정 점수에 도달하면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는데, 레벨업을 할 때마다 각 캐릭터들의 외모도 변하면서 점차 멋있어지고 무장도 풀 무장으로 바뀌게 되죠. 덕분에 단순히 스코어 어택에 관심이 없는 플레이어들도 이 게임만큼은 스코어를 불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등 점수 자체를 경험치처럼 사용해서 점수를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레벨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체력에 가득 차면서 캐릭터들의 외모가 변하거나 공격력이 상승하는 등 보상을 주는데, 다임프를 하면 점수 획득 배율이 높아지며 스테이지마다 시간 제한이 존재해서 타임오버가 되면 남은 대수를 하나 잃게 되죠. 바리케이트 등의 기물이나 통을 부수면 나오는 아이템들은 크게 점수 아이템과 체력 회복 음식 아이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템 중 크기가 큰 녀석들은 무기로 베면 몇 개를 쪼개지는데, 이렇게 쪼개는 쪽이 점수도 더 높아지고 체력 회복치도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 할 때나 다임프를 할 때도 쪼개서 나눠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템 중에는 적들을 전멸시키면서 모두 점수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붉은 구슬과 동일한 효과에 적들을 모두 체력 회복 아이템으로 바꿔버리는 녹색 구슬 등도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공격 버튼과 점프 버튼 두 개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레버와 버튼 조작으로 다양한 공격 동작이 발동하며, 방어의 경우는 레버를 뒤로 하면서 동시에 공격 버튼을 눌러야 해서 갑자기 발동하기 쉽지 않죠. 일반적인 타격형 벨트 스크롤 게임과 다르게 검과 도끼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게임이다 보니 특유의 배는 맛이 있어서 이런 쪽을 선호하는 유저들에게 사랑받던 게임이었습니다. 컴뱃트 라이브스는 1990년도에 테크노스 재팬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벨트 스크롤 격투 게임이죠. 테크노스 재팬에서 제작한 게임답게 열혈 경파 쿠니오군의 시스템을 계승하고 더블 드래곤보다 타격감을 좀 더 강화시킨 최대 3인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파이널 파이트처럼 벨트 스크롤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각 스테이지 공간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열혈 경파 쿠니오군을 닮아있습니다. 즉, 각 스테이지 내에 이동 가능한 영역들을 전부 클리어하면 보스가 등장하고 해당 보스를 해치우면 스테이지 클리어. 다음 스테이지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진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은 킥과 펀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발동하는 액션들이 상당히 다채롭죠.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서로 박치기 시킨다거나, 누워있는 적들을 걷어차거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거나, 발쪽을 들어서 자이언트 스윙을 하는 등 경파의 원조인 테크노스 재팬답게 잔인한 동작으로 시원시원하게 적들을 까부수는 개념이 당시 오락실에서는 상당히 참신했었습니다. 이런 액션들은 딱히 특별한 조작이 필요 없이 발동하기 때문에 액션 게임을 못하는 초보들조차도 재밌게 즐길 수 있었죠. 또한 열혈경파처럼 레버를 한쪽으로 두 번 튕기면 해당 방향으로 대시를 하게 되며, 대시하는 동안 적과 부딪히면 적에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동시에 공격 버튼을 눌러서 대시 공격도 가능합니다. 파이널 파이트를 위해 격투 게임과 다른 점은 메가 크래쉬 같이 자신의 체력을 소모하면서 발동하는 위기 탈출 필살기가 없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테크노스 재팬류 게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등장하는 보스들은 짜증이 날 정도로 무서워지니 각오해야 합니다. 아니구나 여러. 오락실 초이트 게임인 더블 드래곤의 효시격이라 할 수 있는 테크노스 재팬의 본격 벨트 스크롤 원조 액션 열혈경파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모든 쿠니오군 시리즈의 출발점이죠. 사용하는 버튼은 총 3가지로 좌측 공격, 우측 공격, 그리고 점프 버튼입니다. 전방 공격 시 반대쪽 버튼을 누르면 후방으로 킥을 한다거나 넘어져 있는 적을 마운트해서 주먹질을 한다거나 하는 등 86년도 게임치고는 다양한 액션이 가능하죠. 이후 수많은 격투 액션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임입니다. 경파라는 단어 역시
역시 이 게임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동전을 넣고 처음 시작하면 오프닝에서 갑자기 다른 학교 일진 학생들이 쿠니오 학교 학생에게 린치를 가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락실 게임에서 대놓고 학원 폭력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당시엔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심지어 게임 후반부엔 대놓고 사시미 칼과 권총을 마구 쏘는 야쿠자들을 상대해야 하죠. 이들에게 한 대라도 얻어맞으면 체력이 얼마나 있던 간에 한 큐에 즉사입니다. 옛날 게임치곤 상당히 리얼한 설정. 일반적인 적 보스랑 싸우다가 붙잡히면 강제로 여러 대를 얻어맞게 되는데 이때 출력되는 일본어 음성 역시 쇼킹했었죠. 당시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뉘앙스만 들으면 매우 불량스러웠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음성을 따라 흉내내곤 했었죠. 열혈경파 쿠니오군이라는 제목은 코나미에서 제작한 신입사원 토우루군의 패러디이며 쿠니오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 테크노스 재팬의 사장이었던 타키 쿠니오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더블 드래곤은 1987년도에 테크노스 재팬에서 제작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벨트 스크롤계에 파장을 준 전설의 게임이며 이후 나오는 많은 격투 액션 게임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사실상 86년도에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한 열혈경파 쿠니오군에 많은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게임이지만 오히려 시스템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죠. 기술적으로는 퇴보지만 초보 플레이어들이 접근하기엔 더 좋아졌다는 생각입니다. 동시 2인용을 하게 되면 빌리와 짐이라는 형제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엔딩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 한 여자를 두고 플레이어 둘이서 박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점은 유명하죠. 슬럼가에서 흉기로 무장한 조직폭력배들과 1대 다수의 싸움을 벌인다는 점이 이후 등장하는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단순히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과 키 조합으로 여러 가지 격투 기술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게임, 뭐니 뭐니 해도 상대방 머리끄댕이를 잡아 무릎으로 패는 기술과 쾌사기에 가까운 발동 시간과 판정으로 유명한 엘보우는 게임 초보들도 왕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디제이보이는 1989년도에 카네코에서 제작하고 세가에서 판매한 오락실용 액션 게임이죠. 아케이드 역사상 상당히 보기 드문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진행되는 벨트 스크롤 게임이라는 특이점 덕분에 인지도와 인기가 있었지만 막상 해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바이벌 자체가 힘든데다가 타격감도 어딘지 애매해서 개인적으로는 꺼리는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으로 이식되면 반드시 구매해주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메가드라이브로 이식이 된 버전을 해봤는데 완성도가 떨어져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죠. 게임의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힙하고 어딘지 그루비한 느낌의 댄스 액션 컨셉이죠. 악당들을 물리치고 주인공 소년이 추는 브레이크 댄스도 멋있었고요. 초반에 적들이 소년이 즐겨 듣던 카세트 데크를 훔쳐가는 바람에 그걸 되찾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는 설정이었는데 이 적들이라는 게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닙니다. 꼬마놈들부터 덩치 큰 깡패들도 나오는 데다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건 예사로 터트리는 악당들이라서 생긴 것만 애들이지 하는 짓은 잔인 무도한 갱스터들이 주인공의 에너지 표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도대체 라이프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몇몇 스테이지는 강제 스크롤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르는 벨트 스크롤이지만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하죠. 아무튼 당시 세가의 독특함과 개성으로 무장한 재기 발랄함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너클베쉬는 93년도에 토아플랜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벨트 스크롤 액션으로 슈팅의 명가인 토아플랜이 제작한 흔치 않은 타격 액션 게임이죠.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들은 전부 프로레슬링과 연관돼 있으며 유명한 프로레슬러들에 대한 오마주가 담겨있죠. 처음 선택 가능한 캐릭터는 3명뿐이지만 이후 보스들을 잡게 되면 닌자였던 하야테와 미식 축구 선수인 캡틴이 합류해서 5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의 컨셉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데 어딘지 쌈마이티 한 분위기의 그래픽과 설정 및 캐릭터들의 기술도 특이한 궤적이죠. 게임의 타격감이라든가 재미는 괜찮은 편인데 대놓고 노린 듯한 괴스러움 덕분에 호불호가 갈립니다.
등장하는 적들도 전부 특이한 데다가 마치 데이터 이스트에서 제작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괴상한 복장에 특이하게 생긴 적들로 가득, 하긴 근육 울끈불끈한 마초들이 바지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타격감도 은근 찰져서 적을 패는 맛이라던가 경판 맛은 쏠쏠한 편이며 그래픽적 괴랄함만 이겨낸다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입니다. 뱀프 2분의 1은 본래 박찬선 만화가의 동명의 만화책 원작으로 제작된 PC게임입니다. 게임 제작은 담비 시스템에서 했고요. 97년도에 PC판으로 출시한 것을 99년도에 다시 아케이드로 역이식한 작품이죠. PC게임이 아케이드로 이식되는 상황은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PC에서의 인기에 힘입어서인지 아니면 동네 오락실이나 문방구 앞 미니기통에서 인기를 얻어서인지 당시 초중딩 분들에겐 꽤나 인지도를 갖고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은 아니라서 PC판으로 몇 번 해보긴 했었는데 그림체가 정말 제 취향이 아니라 그다지 인상 깊게 했던 게임은 아니었죠. 그런데 문득 생각나서 나중에 아케이드판을 해봤는데 의외로 타격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4명인데 각 캐릭터마다 아이템을 먹으면 변신이 가능하고 2단계까지의 변신품이 존재하고요. 변신을 하게 되면 기술도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기본 기술이 많진 않지만 변신 시 발동하는 기술이나 필살기가 달라져서 게임이 변신을 해야만 수월하게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죠. 마지막 2단계 변신을 하게 되면 거의 원거리 공격 위주로 하게 돼서 게임이 슈팅 게임처럼 바뀌죠. 그림체만 적응하면 나름 할만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설프고 허술한 레벨링과 버그들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져서 당시엔 정식 게임이라는 느낌보단 인디 게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메타모픽 포스는 코나미판 수왕기라 불리울 정도로 특이한 수인 변신물 컨셉의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사실 국내에서는 오락실에 많이 안 풀린 데다가 93년도면 거의 벨트 스크롤 끝물이라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접하신 분들은 흔치 않으실 겁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4명으로 황소로 변신하는 반, 늑대로 변신하는 클로드, 흑표로 변신하는 맥스, 곰으로 변신하는 이완이 있습니다. 게임의 특징은 시원시원하게 진행되는 벨트 스크롤이며 코나미답지 않게 난이도도 낮은 데다가 타격감도 좋아진 편이라 완성도는 꽤 좋은 편이죠. 중간에 귀물을 파괴하면 등장하는 황금 여신상을 먹으면 수인으로 변신이 가능하며 변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먹으면 빠른 속도로 전체 공격을 감행하는데 이게 상당히 호쾌합니다. 기본적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마치 수환기에서 그랬듯 업그레이드된 속도와 콤보가 가능해져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각 캐릭터마다 공격 방식이나 특징도 달라져서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죠. 에일리언 스톰은 1990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으로 세가 특유의 색채가 물씬 느껴지는 독특한 SF 장르의 액션 게임입니다. 세가의 벨트 스크롤 게임답게 골든 엑스와 시스템적으로 많이 닮아있으며 메가 크래쉬가 없는 대신 화면 전체에 가해지는 전멸폭탄 개념의 필살 무기가 존재해서 마치 생김새는 SF판 골든 엑스를 연상시키죠. 지구를 습격한 외계인 무리들을 해치우는 에일리언 버스터즈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으며 처음 시작할 때 햄버거 푸드트럭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면 출동하는 연출이 매우 재밌습니다. 등장하는 적 캐릭터들도 하나같이 괴이하게 짝이 없는 모습의 흉측한 에일리언들인데 대부분 에일리언 신드롬에서 봤을 법한 기이한 디자인들이죠. 이 녀석들은 게다가 평소에는 지구에 흔하게 존재하는 쓰레기통이나 전화박스 등으로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기들은 대부분 총기인데 희한하게도 근접해서 공격을 해야 하며 대시공격이나 구르기 공격 등 특수 동작들이 존재합니다. 게임은 크게 세 가지 스타일의 전혀 다른 게임들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격투 액션이지만 특정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건슈팅처럼 총구를 움직여서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마구 쏴서 죽여야 하며 거의 모든 실내 배경이 통쾌하게 파괴되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쾌감을 안겨주죠. 강제로 스크롤되는 스테이지의 경우 횡스크롤 슈팅 게임처럼 달려가면서 원거리 샷을 이용해서 앞서 달리는 외계인들을 쏴야 합니다. 배틀 서킷은 97년도에 캡콤에서 제작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캡틴 코만도와 상당히 닮아있는 북미 코믹스풍의 SF 장르물이죠. 캡콤 벨트 스크롤 액션의 말기에 제작된 게임이라서 시스템적 재미나 그래픽적으로도 캡콤 게임 진화의 끝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점은 적을 쓰러뜨려서 얻게 되는 돈을 모아 스테이지 끝나고 각 기술을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돈으로 점점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강화하는 RPG적 요소의 삽입은 이 게임의 재미를 더해주죠. 기술뿐 아니라 체력의 상한 수치 역시 돈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며 데스도 늘릴 수 있습니다.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는 총 5명으로 이 게임의 주인공격인 현상금 사냥꾼 사이버 블루와 캡틴 실버, 옐로우 비스트, 핑크 오스트리치, 에일리언 그린 등이 있으며 게임 특성상 적을 많이 때려서 동전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옐로우 비스트가 가장 강하다는 평입니다. 게임의 완성도로 보나 타격감으로 보나 캡콤 2D 액션 게임의 극치에 도달한 게임이니 안 해보신 분들에겐 반드시 추천하는 게임 배틀 서킷이었습니다. 파이어! Hang on, April. 코나미에서 제작한 TMNT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애니메이션 닌자 거북이, 즉 티네이지 뮤탄트 닌자 터틀즈를 소재로 제작한 4인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화사한 그래픽과 익숙한 BGM,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보이스가 장렬하는 격투 액션 게임으로 원작 만화의 팬들이라면 열광할 만한 게임이었죠. 캐릭터들의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동작과 더불어 겉보기엔 훌륭했으나 상당히 난해한 흐느적거리는 타격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적을 때리고 있는 건지 얻어맞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허공에 삽질하는 기분이었죠. 이러한 물타격감은 이후 비슷한 엔진으로 제작된 모든 코나미의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비난받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 만화의 인지도 및 인기와 더불어 다같이 왁자지껄 모여서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당시 오락실 퀴즈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재밌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아마 당시를 살던 게이머들에게 코와 분과 내지 카와방가라는 닌자 거북이들 특유의 시그니처 대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을 겁니다. 동명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더 심슨의 오락실 게임이죠. 당시 심슨 가족의 팬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게임이었는데 4인 가족인 심슨 가족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액션들이 구현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가끔 적이나 NPC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동시 4인용이 가능한 점은 정말 최고의 장점.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가서 마구 버튼을 연타해서 신나게 두들겨 패기 딱 좋은 게임이었죠. 다만 당시 코나미에서 제작한 벨트 스크롤
사이드스크롤 게임들의 특징이 그렇듯 타격감이 꽝이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적을 때리는 느낌보다는 허공에 삽질하는 느낌이 딱 코나미의 오락실용 TMNT 시리즈와 비슷해서 많이 안타까웠죠. 2인 이상 플레이를 하게 되면 캐릭터별로 붙어서 발동이 가능한 합체 연기 기술 같은 것도 존재했습니다. 와일드팡은 1989년도에 테크모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테크모 나이트고요. 컨셉 자체가 판타지 액션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다지 판타지스럽지 않고 어딘지 잔인함이 전작이었던 닌자 용검전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당시 오락실에 있던 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는 캐릭터는 사실 조그맣게 생긴 소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게임에 등장하는 적들이 온통 거대한 괴물들 뿐이라는 설정이라서 주인공들만 인간인 셈인데 이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거인과 호랑이를 타고 다니며 싸울 수 있고 각각 별을 하나 소비해서 다른 캐릭터로 체인지가 가능하죠. 거인과 호랑이는 모두 공격 특성이 다른데 호랑이는 리치가 길고 빠른 대신 거인보다 공격력이 약하며 거인은 공격력이 강하지만 이동 속도가 느리고 리치가 짧기 때문에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적들이 겹쳐져 있어도 상대방을 때릴 때 타격 판정이 반드시 적 하나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게임이 여타의 벨트스크롤처럼 시원시원하지 않은 이유죠. 가급적 한 번에 한 명씩만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적들을 상대할 때는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고 발이 빠른 호랑이가 유리하며 몇몇 놈을 확실하게 쥐어패고 싶다면 거인이 좋죠. 이 두 캐릭터들은 마치 닌자 용검전처럼 점프해서 적에게 시전할 수 있는 특수공격이 존재하는데 호랑이는 점프해서 적의 목을 물고 빙글빙글 도는 공격이 가능하며 거인은 적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때릴 수 있죠. 게다가 버튼 연타가 빠를수록 유리한 게임이라서 손가락에 불이 나게 연타해야 하고요. 오프닝부터가 상당히 잔인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본 게임의 컨셉을 잘 알 수 있었죠. 특히 게임을 하면서 적들을 열심히 두들겨 패면 피떡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몇 대 더 맞으면 목이 잘려 나갑니다. 아니 어째서 적을 두들겨 패는데 꼭 목만 떨어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주먹으로 패도 목이 날아가고 철퇴로 때려도 목이 날아갑니다. 만드신 분이 무슨 목에 패티시가 있으신가. 심지어 호랑이로 목에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다 보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데 당시엔 꽤나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킹 오브 드래곤스는 캡콤에서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최대 3인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죠. 캡콤의 판타지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의 시작이며 본래는 던전 앤 드래곤스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가 저작권 관련 문제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독자적인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부터 블랙 드래곤이라든가 매직 소드 등을 선보이며 판타지 세계관의 액션 게임에 관심이 지대했던 캡콤이 작정하고 만든 게임이었으며 덕분에 파이터, 클레릭, 마법사, 엘프, 드워프 등 5명의 전혀 다른 종족 및 직업을 가진 주인공 캐릭터들을 다룰 수 있지만 막상 플레이해보면 캐릭터별로 몇 가지 기술 밸런스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곤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죠. 기본적인 시스템은 여타 캡콤제 벨트 스크롤과 유사하나 전사와 성직자 등 일부 캐릭터들은 방어가 가능한데 방어하는 방법이 적이 공격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레버를 반대쪽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초심자들은 쓰기 힘들었습니다. 마법사 캐릭터의 경우는 적을 해치우면 나오는 둥근 구슬인 매직 크리스탈을 통한 공격력이 가장 높죠. 기본적으로 점수가 경험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열심히 벌면 레벨이 오르면서 동시에 최대 체력치가 같이 올라가죠.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무기나 방어구가 출현하므로 이걸 먹으면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올라가며 나중에 제작된 던전 앤 드래곤스처럼 콤보 공격이라든가 특수공격, 아이템 사용 등이 전무하므로 순수하게 일반 타격으로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게임이 단조롭지만 각 스테이지의 보스 캐릭터들은 판타지 신화 속에 등장할 법한 크고 멋진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하는 재미가 있었죠. 킹 오브 드래곤스는 이후 캡콤에서 제작한 전설의 게임 던전 앤 드래곤스의 그래픽적으로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X-Men. In the 21st century, evil mutants led by Magneto aim to destroy the world. Humans can do nothing against the power of the evil mutant. The only hope is the X-Men. X-Men은 1992년도에 코나미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게임은 원작 코믹스를 기반으로 디자인되고 제작되었는데 플레이어는 6명의 X-Men들 중 1명을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X-Men들이 영원한 앙숙인 매그니토 측과 싸우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게임의 전용 캐비넷은 기본적으로 2인용 버전과 4인용 동시 플레이 버전이 존재하지만 최대 6인용까지 플레이 가능한 대형 디럭스 캐비넷이 존재한다는 점이며 마치 타이토의 와이드 화면 캐비넷처럼 두 개 화면을 연결한 대형 화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사이클롭스, 콜로서스, 울버린, 스톰, 나이트 크로울러, 데즐러 등이 있으며 이들 중 하나를 골라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적으로 등장하는 다수의 센티널들과 싸우게 되지만 가끔 보스급으로 엑스맨의 네임드 빌런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당시 엑스맨의 팬들이라면 열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케이드 게임이었던 셈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엔 이 정도로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자랑하는 엑스맨 소재 비디오 게임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펀치와 킥 또는 잡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쓰러져 있는 적들에게 다가가면 다운 공격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위기 탈출용 메가 크래쉬 기술 개념으로 각 캐릭터들만의 시그니처 기술이 존재해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사용하면 체력이 깎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여타의 벨트 스크롤 타격 액션 게임들과 동일하죠. 붙잡기 공격의 경우 강력해서 약한 졸개는 잡아던지면 해당 졸개와 부딪힌 졸개들조차 한 방에 보낼 수 있지만 잡기 기술 시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90년대 코나미 벨트 스크롤 게임의 특징답게 타격감이 다소 빈약한 편이라 이 부분이 보완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나미에서 오락실로 발매했던 닌자 거북이 애니메이션 TMNT 소재의 게임으로 시작해서 그 후속작으로 출시된 게임이 터틀즈 인 타임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여행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서 뉴욕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스테이지가 등장하죠. 전작에 비해서 강화된 그래픽과 동작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며 당시 코나미 벨트 스크롤 게임들답게 원작 IP의 장점을 잘 살려서 상당히 경쾌하고 코믹하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원작 TV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익숙한 빌런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하죠. 아쉽게도 풍부한 모션 프레임을 자랑하지만 타격감은 딱히 전작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어서 허공을 때리는 듯한 맛은 여전합니다. 이후 가정용 게임기인 슈퍼 패미콤으로 이식된 바 있는데 이쪽은 그래픽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화된 타격감 덕분에 레전드 이식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타격감 특집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죠. 라이트브링거는 1994년도에 타이토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판타지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타이토의 던전 앤 드래곤스를 꿈꾸며 야심차게 만든 게임으로 보이지만 실상 게임을 해보면 분위기만 판타지고 게임 시스템 상에서 판타지와 연관된 시스템은 그다지 없다는 점이 아쉽죠. 일단 레벨업 개념이 존재해 게임 내 아이템을 먹으면 경험치가 올라서 캐릭터들이 성장을 한다는 점은 재밌지만 기본적인 격투 기술이 매우 단조롭고 딱히 커맨드기 같은 게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따로 마법 같은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건 공격 버튼을 길게 눌러서 사용하는 차지 공격과 유일하게 존재하는 각 캐릭터별 스페셜 공격인데 해당 스페셜 공격은 슈팅 게임의 폭탄처럼 사용 횟수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죠.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기사인 애쉬와 엘프인 시스티, 맨손 격투가 그랜과 마법사 볼드가 있는데 던전 앤 드래곤처럼 각 캐릭터별로 운용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인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기존 벨트 스크롤 게임과 몇 가지 차별점이 있다면 게임이 쿼터뷰 시점으로 진행이 되며 아까도 언급했던 경험치로 인한 레벨업 개념과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함정 기믹들을 마치 퍼즐처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 스테이지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의 존재 및 미로처럼 구성되어 있는 맵을 파악하면서 보스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 등이 마치 RPG 게임을 오락실에서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타이토의 훌륭한 시도였지만 아쉬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게임 라이트 브링거입니다. 빅파이트는 1992년도에 타츠미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타츠미는 이후 스티커 프린팅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빅파이트가 그들의 마지막 아케이드 게임이 되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전형적인 파이널 파이트 스타일의 액션 게임으로 공격 버튼과 점프 버튼 두 개를 활용해서 적들을 때리거나 무기를 집어서 사용할 수 있죠.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메가 크래쉬가 발동하는 것도 이런 류 게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목답게 캐릭터 스프라이트가 꽤 큼직하기 때문에 경쾌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픽 자체는 어딘가 B급스럽죠. 재밌는 점은 각 스테이지의 보스를 해치우면 그 다음 스테이지부터는 해당 보스가 동료로 합류하면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죠. 즉 처음엔 고를 수 있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3명뿐이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좋은 보스 캐릭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점이 이 게임만의 매력이었죠. 또한 게임에는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는 미션 모드, 다른 하나는 마치 대전 격투 게임처럼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조종해서 컴이나 친구와 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동전은 두 개를 넣어야 하죠. 뭔가 이거저거 다 때려 넣어서 쓱가 넣은 잡다구리한 맛이 어딘지 쌈마이 하지만 하다 보면 정이 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오락실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 총결산 2부가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워낙에 많은 제작사에서 오락실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아케이드 게임들을 만들어내곤 했었지만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장르 중 탑은 뭐니뭐니 해도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장르가 아케이드 시장에 몰락과 더불어 더 이상 자주 접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PC나 다양한 콘솔 등으로 하다못해 인디게임의 형태로도 좋으니까 꾸준히 발매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 섭렵했던 수많은 오락실 격투 액션 게임들을 딱딱 긁어 모아서 결산 영상을 만들어 보았지만 역시나 세상에 존재하는 게임들이 은근히 많아서 다 다루는 건 무리네요. 그래도 오락실에서 때리고 부수는 강한 임팩트에 앵간한 격투 액션들은 대부분 소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빠진 마이너한 게임들도 기회 될 때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알람정 눌러두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꿀단지검은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